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펜제토이즈 FT30C 구스, 이제 스카이다이브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상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와인병, 양주병 들어가 있는 상자처럼 위아래로 조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스카이다이브의 소리 지르는 모습, 이렇게 전투기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펜제토이즈 FT30C, 펜제토이즈 2019라고 잘 적혀 있습니다. 옆에는 그냥 뭐 이렇게 단촐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위에는 이렇게 전투기 모드, 밑에도 전투기 모드 잘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실버볼트랑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살짝 꼬고 앉아있는 조금 건방진 모습의 스카이다이브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양팔을 쫙 벌리고 총을 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들어가 있고, 멋있는 전투기 모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뭐 제품 자체가 위아래로 긴 건지 박스가 되게 특이하게 나왔네요. 실버볼트보다도 위아래가 길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등판에 있는 이 등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박스를 잘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선 박스 잘 들어가 있고요. 어우, 실버볼트도 그렇지만 위에 이렇게 플라스틱 덮개로 잘 덮여 있네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캐릭터 카드 잘 들어가 있고요. 플라스틱 카드 재질로 잘 되어 있고, 능력치가 뭐 많이 낮지는 않은데 조금 낮은 숫자가 보입니다.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펜지토이즈 친절하게 제품 한 장씩 찍어서 설명해주는 이런 설명서도 들어가 있고요. 뭐 이번에는 뭐가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무래도 위아래로 길게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덮개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상자 덮개 잘 벗겨주면은 안에는 이렇게 펜즈토이즈 FT30C 구스 제품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두 자루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마스크 변경할 수 있는 여분 마스크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 하나. 이렇게가 끝이네요. 되게 단촐한 구성이에요. 그럼 한번 제품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주시면 펜즈토이즈 구스 제품이 나옵니다. 여기 가슴팍에 오토본 마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티커를 따로 붙여준 거고, 여기 비행기 기체가 되는 이렇게 콕핏에서 발끝까지의 길이는 약 29cm 정도 되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544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자세히 보시면 되게 멋있게 잘생기게 나왔어요. 되게 청년스러운 실버볼트는 조금 늙어 보이게 마스크를 좀 뽑아준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생기게 뽑아줬습니다. 이렇게 클리어 파츠도 잘 들어가 있고, 이 펜즈토이즈 특유의 이런 펄 도색 같은 게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 파츠 고관 쪽에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리 이제 정강이 밑쪽으로 보시면은 조인트 구멍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합체해서 쓰는 그런 조인트 구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설명서에도 그렇고 뭐 어디에도 어떻게 합체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변신해서 어떻게 합체가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펄 도색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의 단점은 아무래도 좀 등짐이 과하게 많다는 거. 그래서 변형이 조금 쉬워지기는 해서 괜찮은데, 펜즈토이즈 제품들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복잡한 변형에도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변신이 쉬우면 장점은 이제 가지고 놀기 쉽다는 거고요.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심심하다는 거.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워낙에 변신들이 되게 신박하고 조금 이런 네모네모한 디자인을 가지고 괴랄하게 만들었는데, 이 제품은 조금 이런 등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형은 조금 쉬운 편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등짐이 있는 것도 원작이랑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 지금 에어리얼보 팀들이 조금씩의 이런 등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옆에 날개 접어놓은 거, 이게 조금 과해요. 그리고 등에 그냥 이렇게 날개를 접어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콕핏에서부터 뒤에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조금 과한 등짐을 빼고는 이렇게 뒷날개까지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QC 마크 스티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펜즈토이즈 구스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이렇게 위로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굴 이 부품 자체를 앞으로 이렇게 딸깍 빼시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앞뒤로 끼는 거라서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여기 그냥 무표정한 마스크 빼주시고, 동봉되어 있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마스크 껴주신 다음에 다시 딸깍
껴주시면은 이렇게 조금 더 역동적인 표정일 때 취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부분이 조금 불안해요. 뭐 약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힘으로 뺐다 꼈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좀 파손이 나지도 않을까 싶은데 이 상태로는 조금 마스크 변경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벗기고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딸칵하고 여기 라쳇 관절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이 라쳇 관절이 안에 나사가 박혀 있는데 되게 처음에는 뻑뻑해요. 근데 이 뻑뻑한 걸 조금 넘어서면은 막 이게 나중에 허벌이 돼요. 헐렁헐렁하기 때문에 안에 나사로 조여줄 수는 있지만 다시 조금 돌리다 보면 허벌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렇게 라쳇 관절 지금은 또 빡빡해요. 그래서 어깨는 이렇게 일자로 올려지고요. 걸리는 부분만 없으면 이렇게 어깨는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허벌이 됐어요. 뭐 고정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그런 빡빡한 고정성은 없어지고 이렇게 좀 달랑달랑 거리는 그런 구조로 변경이 돼서 이런 거 싫으신 분들은 안에 있는 나사 조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형 기믹을 따라 하시다 보면은 그런 나사 조이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팔꿈치 있는 쪽에서 이렇게 살짝 접힙니다. 뭐 완벽히 접히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앞뒤 위아래 다 이제 가동성은 없고 이렇게 펜즈토이즈 제품들의 특성인 전지가동손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접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끝에서 이렇게 접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대신에 엄지는 그냥 통짜로 이렇게 왔다 갔다만 가능한 그런 볼관절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품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살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돌릴 때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걸려서 안 돌아가고요.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걸리는 부분만 없으면은 거의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인데 여기 부품이 또 걸리기 때문에 아예 끝까지는 다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밖에 허리를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이거를 뭐 접은 상태로 이제 뭐 로봇 변경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건 항상 이렇게 펼쳐주신 상태로 이 한쪽 방향으로만 허리가 가동이 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숙여지는 그런 기믹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커트 벌려주고 앞으로 이렇게 라쳇 빡빡하게 고정 잘 됩니다. 요 정도. 그리고 뒤로도 요 정도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완벽히는 안 펴지고요. 무릎에서도 이렇게 요 정도 접힙니다.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보통 무릎에 이중관절을 써서 한 번 더 접히게끔 설계를 많이 해주는 편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은 그냥 통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라쳇이 진짜 빡빡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 있는 쪽에서 요 정도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은 이렇게 안쪽으로 요 정도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안 되고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접어주실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발목이 회전되거나 이런 기믹은 없어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요 건 두 개 다 양손에 조인트 맞게끔 장착해 주실 수 있고요. 그냥 여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손바닥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 이렇게 딸칵 하고 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양쪽에 이렇게 총이 장착이 가능해지고요. 이 어깨가 제가 불량을 받아서 그런 건지 라쳇이 이렇게 그냥 쭉 내려가요. 이렇게 살살 돌릴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내리면 그냥 쭉 내려가는 라쳇입니다. 이거 그래서 안에 조금 나사를 조여도 몇 번 돌리다 보면은 또다시 이렇게 허벌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또 여긴 괜찮아요. 여기는 조금 움직여도 딱 알맞은 그런 강도로 되는데 여기만 자꾸 나사가 확 풀려버리네요. 에어리얼봇의 리더인 실버볼트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 3.0 버전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펜즈토이즈 브레이크다운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번에는 펜즈토이즈 구스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대한 등짐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변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다 빼주고요. 그리고 엄지는 이런 식으로 살짝 안쪽으로 해서 안착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쪽도 총 빼주고요. 변형이 쉬워서 좋은 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변형이 너무 심심하지 않나? 좀 이런 기분도 들어요. 아무래도 어려운 변형이 완벽히 됐을 때 그런 쾌감이 조금 있었는데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이 제품은 조금 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손을 다 접어주셨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열어서 손가락을 넣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고요. 그래서 닫아주고
이제 여기 얼굴 부품 쪽을 이렇게 빼주실 거예요. 이렇게 딸깍 빼주시면은 이제 여기 가슴 부품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집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제 손을 넣어줄 건데, 아, 여기 너무 기름칠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라쳇 관절이 도는 게 이렇게 나사가 같이 돌아요. 이렇게 돌릴 때 나사가 원래 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조여주면은 여기 관절도 조금 강해집니다. 아무튼 이 상태로 해주셨으면 여기 옆에 부품 딸칵 열어주고요. 이 안쪽에 보면은 이 부품을 빼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합금 있는 부품이 바깥으로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살짝 벌려주고, 여기 조인트랑 여기 위에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이렇게 닫아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팔을 최대한 안쪽으로 이렇게 안착을 시켜 주셔야 여기가 이제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인트 맞게끔 딸칵 껴주고 안쪽으로 최대한 밀어주면서 여기 구멍에 맞게 딸칵 하고 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부품 나올 수 있게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면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면 되고, 최대한 안착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 방향 보고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쭉 펴준 다음에 이렇게 일자로 여기 꾹 딸칵하고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큰 네모 부품이 있어요. 이걸 살짝 앞으로 슬라이드 해줍니다. 여기도 살짝 이렇게 슬라이드 해준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다시 옆으로 이렇게 빼주면 돼요.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옆으로 딸칵 이렇게 빼주고 안쪽으로 동시에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색가증 같은 거 조심해 주시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안쪽으로 쭉 밀어줄게요. 여기도 쭉 밀어주고 이쪽 이렇게 된 김에 살짝 라쳇관절 이렇게 조여주고요. 살짝만 조여주세요. 안 그러면은 플라스틱이 이제 더 씹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주고 여기 다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발 여기 날개 있는 부품 여기 살짝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살짝 빼서 이렇게 벌려주고, 여기도 조인트 살짝 빼서 이렇게 부품 조심해주면서 이렇게 뒤로 빼주고 여기 안쪽으로 발바닥 다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발가락도 조금 허벌이네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사를 조여도 그 발가락이 조여지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불량을 받은 건지. 아무튼 이 상태로 해주신 다음에 우리는 여기 옆에 부품 살짝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딸칵 하고 열어주고요. 안쪽으로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부품 살짝 들어 올려서 이렇게 슬라이드, 여기 조인트 걸려있는 거 빼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빼주시면서 이렇게 닫아서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딸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 모양이 되게끔. 그 다음에 닫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내려주고 여기도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먼저 벌려주고 여기 옆에 부품 딸칵 하고 열어준 다음에 여기가 걸려 있으면은 이 부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 부품 이 상태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조인트 빼주면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어주면서 여기 밑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쭉 밀어주고 딸칵 해서 다시 딸칵 하고 닫아주고요. 아우 기름.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조인트 맞게끔 딸칵 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꽉 이렇게 껴주시고 다시 내려주고요. 여기 뒷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던 거 다시 내려주고 뒤로 쭉 빼주면서 여기 조인트 맞게 이런 식으로 껴주신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등짐만 변형을 시키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조인트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를 빼서 이 합금, 여기 보이는 합금 부품을 위로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빼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위로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여기 옆날개도 동일하게 조인트 빼주면서 이렇게 합금 있는 부분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조인트 살짝 껴져 있어요. 양쪽으로 여기 조인트 있는 거 살짝 걸쳐 있는 거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걸쳐 있는 걸 빼주셔야 이 부품들이 뒤로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빠지게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요 슬라이드 부품들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올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기 부품 보시면은
원래 여기 조인트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이렇게 빼주면서 앞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가지고 와서 일직선으로 되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부품은 살짝 내려주고 여기 닫아줍니다. 딸칵. 그 다음에 여기 사이로 그냥 이 부품들이 다 들어가서 고정이 되면 돼요. 여기도 뭐 조인트가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조인트만 잘 보시면서 이렇게 쭉 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인트들 다 껴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딸칵 딸칵 다 꾹 눌러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조인트 밖에 꾹 껴서 안으로 눌러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꾹 껴서 안으로 꾹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품 뒷날개 열고 여기도 열고 열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꼭 껴주고요. 여기도 조인트 맞게끔 다 이렇게 딱 껴주면 이제 뒷날개 쪽은 거의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이 앞에 부품 이렇게 조인트 딸칵 딸칵 빼주고요. 이 부품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올라올 건데 여기도 조인트 조심하시고 보면은 이런 조인트 껴져 있는 거에 이렇게 손톱 넣을 수 있는 구멍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셔서 빼주면 되는데 이렇게 살살해도 안 빠진다 싶으면은 이제 이런 부품 이런 도구 같은 거 이용하셔야 돼요. 건담 같은 거 조립할 때 쓰는 부품인데 이런 걸로 이렇게 살짝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콕핏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콕핏 열어주고 이 운전석 열어주고 여기도 열어주고 이 앞바퀴 있는 쪽을 이렇게 눌러서 바깥쪽으로 뚝 빼줍니다. 그럼 이제 앞바퀴가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얼굴을 360도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서 여기 부품이 여기 검은색 빈 공간 부품에 안착할 수 있게끔 여기 힌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랜딩 기어 방향에 맞게끔 여기를 이렇게 잘 닫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맞게 그냥 잘 닫아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꾹꾹. 근데 이게 너무 꽉 껴주면은 나중에 여기 손톱 넣는 구멍이 있다고 해도 조금 분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장식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조인트 같은 부분들은 살짝살짝씩만 껴주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되게 조인트들이 잘 맞물려서 조금 다시 변형하실 때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합금 힌지 부분 이용해서 쭉 올려서 그냥 조인트 맞게 방향 보고 딸칵 껴주면 되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올려서 조인트 맞게 방향 보고 딸칵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중인지 이용해서 기스 안 나게 잘 펴주시고요. 이렇게 뚝 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뚝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랜딩 기어는 내려왔고 이제 뒤에 랜딩 기어는 여기 무릎 있는 부품을 살짝 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고 닫고요. 여기도 열고 빼주고 닫고 이러면은 이제 랜딩 기어가 뒤에도 내려와집니다. 이 상태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총 동봉되어 있는 거 뒤로 이렇게 해주면서 뒤에 있는 조인트 밖에 딸칵 껴주고요. 반대쪽 총도 동일하게 딸칵 하고 껴줍니다. 그 다음에 날개 보면은 여기 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껴주면 되는데 이게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돌려서 힘으로 억지로 끼다 보면은 여기 위에서 그냥 플라스틱이 돌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손잡이가 부러지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로만 살살살 해서 살살만 껴도 고정은 잘 되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너무 꽉 안 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여기도 살짝만 요 정도만 이렇게까지 미사일을 장착해 주시면 펜즈토이즈 구스 제품의 전투기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펜즈토이즈 제품들답지 않게 변형은 정말 쉬웠고요. 오히려 쉬운 변형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놀기는 쉬운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펜즈토이즈 실버볼트의 콩코드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크고 변형도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막 변형을 하고 가지고 놀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진짜 그냥 컴퓨터 하면서 옆에 세워다 놓고 계속 변형 왕복으로 몇 번 하고 뭐 요 정도? 그래서 변형은 조금 쉽고 재밌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투기 모드가 진짜 깔쌈하게 잘 나왔어요.
이런 뭐 번개 마크도 잘 나와줬고요. 그리고 뭐 워낙에 무게가 그래도 조금은 있는 제품이라 묵직함도 느껴져서 조금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정석 앞에 이렇게 손톱 넣을 수 있는 구멍도 있어서 넣어서 열어주면은 이렇게 조종석 재현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랜딩 기어들 바퀴들이 있기 때문에 평평한 곳에 놔두면은 잘 굴러가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 앞에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해요.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디 조금 떨어뜨리거나 큰 충격을 가하면 조금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파손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투기 모드 잘 들어가 있고요. 옆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배면을 보시면은 로봇 모드가 훤히 드러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옆에서 보셔도 조금 제트기스럽지 않은 그런 로봇 모드스러운데 저는 근데 지원 애니메이션스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완벽 변형을 추구하는 것보단 아 이게 변신이 되는 로봇이구나 정도로만 돼도 저는 만족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부분도 이렇게 제트 엔진 나올 수 있는 부분 잘 들어가 있고요. 저기도 뭔가 변형에 쓰이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총도 다 장착이 가능하고 정말 뭐 루즈 남는 게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도 여기 조종석 안에 두시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뭐 남는 부품 하나 없이 전투기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멋있네요 이거. 일단 전투기가 이 새까만 썬팅에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도 있고 일단 펜즈토이즈 제품들답게 정말 멋있게 잘 나와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에어레이드 이제 아이스맨이죠. 이제 펜즈토이즈 제품명으로는 아이스맨인데 그 제품도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배송이 오고 있고 이제 뭐 슈페리온으로 어떻게 변신하는지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아직 비밀에 쌓여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일단 에어리얼봇의 스카이다이브라는 제품이었고요. 제가 지원 캐릭터 이름은 잘 몰라서 혹시나 잘못됐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메나졸 팀보다는 슈페리온 팀이 전투기가 되는 게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로드킹 모토마스터는 정말 멋있어요. 펜즈토이즈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내준 제품이라 저는 일단 펜즈토이즈의 에어리얼봇 팀으로 간 거가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제타토이나 이런 제품들도 멋있게 잘 나왔지만 일단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진짜 멋있게 잘 나와주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펜즈토이즈 FT30C 구스 스카이다이브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